총질을 하면서 거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을 위해 노력이나 언행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패거리만 챙기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세력입니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입니다. 탈당해서 다른 당을 창당함으로써 우파를 분열시킨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되니 자신들의 당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번엔 통합을 핑계 삼아서 슬그머니 다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명분이나 가치가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그런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만 열심히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힘들게 하는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또다시 탄핵 정부로 몰고 가는데 편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또 민노총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탄핵 선동질을 할 것입니다. 저들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한 악행을 막기는커녕 이들은 사사건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편성하는 것이 아니면 과연 뭐란 말입니까? 다시는 종북 좌파의 탄핵 시도에 발맞추는 이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도록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정당의 본산 국민의 힘은 이제 확 바뀌어야만 합니다. 저는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종북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교육도, 민생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년은 자유민주 정권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려면 우리 안에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5명의 대통령이 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이 가능해집니다. 30년 정권을 지키려면 대통령감 5명 필요하죠. 장관감 360명이 필요합니다. 5번 정권을 우리가 지키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감 1,500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후보군을 3배수로만 잡아도 모두 5,000명을 훨씬 넘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감들만 해도 연인원 약 5,000명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까지 합한다면 정말 수만 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인적 자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부터 먼저 추스린 후 당 안팎에서 사람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다시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암적 존재를 쳐내야 합니다.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내부 총질에만 몰두하는 세력, 또 나라를 또 한 번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종북 좌파에 편승하는 당내 분열 세력만은 반드시 쳐내야 합니다. 자유민주 본당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동지들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저 황교안 목숨 걸고 맞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라와 당을 살리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라와 당과 국민을 살리는 그 길을 저와 함께 어깨 동무하고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위대한 자유대한민국 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질의응답 하실 기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네. 네. 자, 공주로 방송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태국계 일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왔는데 그동안에 언론들은 태국계동 국민들을 극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한테 극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극우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말일까요? 아니, 극우가 아니라 극자는 언제 쓰는 말일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극자는 폭력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폭력 불법을 쓸 때 쓰는 말이 극입니다. 저는 극좌는 봤습니다. 좌파는 집회 시위할 때마다 불법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도 집회만 하면 범죄자를 잡고 처벌할 대상자들을 골라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파에 그런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폭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극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쉬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우파입니다. 그게 만약에 폭력도 안 썼는데 불법도 안 했는데 그게 극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극우예요. 법대로 했는데 그게 극우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강우산 방송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황교안이 된다면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총선뿐만 아니라 나라 지키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총선에서 실패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 실패는 없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가 내 권한을 썼다고 하면 그 첫 번째 도전에서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양보하고 같이 가자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손들어 주십시오. 네, 저 애국수사팀입니다.
그 지난번 경선에서는 그 투명하지 못한 그리고 그 당원들이 당원들 70 그리고 여론 30%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선이었는데 이번엔 전체 100%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거라든지 뭐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당도 그렇고 특히 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관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죠. 제가 그래서 한 세 달쯤 전부터 우리 당대표 선거는 우리 당원들만 투표하게 하자. 3학년 1반의 예를 들었습니다. 3학년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3학년 2반에서 투표를 하게 하느냐. 그게 왜 30%라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우리 당대표는 우리가 뽑자. 그리고 국민대표는 국민이 뽑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명확한 것인데 이걸 뒤섞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세 달 전부터 우리 당대표 선거는 100% 당심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 입장을 받아가지고 역선택 뽑게 하고 또 당원 100% 투표로 대표를 뽑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선거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과 불법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이번 선거에서 특히 우리 당대표 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바일뉴스투데이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지금 당원,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예전에 권리당원이었는데 그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2.5배에서 한 3배 정도 늘어난 그 숫자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늘어난 그 당원들의 그 뭐 성향, 그 다음에 내지는 뭐 여러 기타 등등을 캠프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제 제조가 아니라 지금 제야 쪽으로 나와 계신 거나 마찬가지신데 정보가 국민의당 핵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황교안 캠프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접수를 하고 계신지 질문사항. 저는 제야가 아니라 제조입니다. 제조. 제조입니까? 당의 당원이죠. 네. 책임 당원이고 저 당비도 많이 냅니다. 제야가 아니에요. 우리 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당원에 대한 정보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아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후보들이 정해지고 본격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우리 당의 책임 당원들 명단을 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홍보 활동, 저를 알리는 활동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국민들이 좀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부정에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에 횡행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주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죠. 네, 책임당원 전국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책임당원입니다. 그 황교안 그 전 총리님에 대해서 그 종북 좌파들은 국우라고 프레임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그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님을 향해서 싸움을 못한 사람이다 또는 싸움을 피한 사람이다라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과 해명을 갖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파 정당이 장외 투쟁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장외라고 하는 것이 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 앞 잔디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장외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당은 그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어요. 저는 이제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이 불법 집회에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했는데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집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적법 집회.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둘째는 불법 집회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필벌입니다. 지금 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집회하면 나쁘다?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집회하면서 한 번도 불법을 행한 일이 없어요. 불법을 행한 일이 없어요. 이런 집회는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지켜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구분하고 한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고 불법과 싸워야 됩니다. 다 잘하면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닙니다. 자유민주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때 싸우겠다. 그리고 방금 우리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또 다른 편에서는 뭐 황교안이 점잖고 뭐 어쩌고 그래서 유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태어나서 제가 유약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다고 하고 너무 세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누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권에 왔더니 저더러 유약하대요. 그럼 누가 강한 겁니까? 뭐 예를 들어봐 주세요. 누가 강한 건지. 문재인이 강한 겁니까? 이재명이 강한 겁니까? 아니요. 고함을 많이 치는 사람. 저는 이겨야 될 때는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이겨야 할 때 확실하게 이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통진당이 그 예고, 지금 저는 민노총을 해체하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민노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디스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종북좌파다. 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파이낸스대 인세영 기자입니다. 그 민노총 해체를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저희 이제 민노총 중에서도 언론 노조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언론 노조를 어떻게 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하는데 민노총 해체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저희는 이제 언론을 노조 민노총 언론을 해체해야 되는가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민노총 자체가 굉장히 악하고 강하고 오래된 훈련된 조직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노련, 언론노련, 언론노조 선봉입니다. 가장 힘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곡차곡 민노총에 대해서 해체 작업을 해나가다 보면 그 민낯이 드러나고 언론 노력 내 민낯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많은 게 드러났어요. 우리 그 공영방송의 사장들 다 쫓아내고 그래 가짜 사장 세워가지고 나라망가 뛰리는데 선봉했었던 것이 바로 그게 언론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아시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종북 좌파와의 싸움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평생을 저는 사실은 종북 좌파와 싸워왔는데 그래서 통진당도 해산한 거 아닙니까? 제 숙제가 한 두 개쯤 있습니다. 두 개쯤. 그 중에 하나가 이 민노총을 해체하고 우리 노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제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따라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루겠습니다.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한 3분의 1 정도의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이제 다시 이게 도로가 됐습니다만은 반드시 국민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세력을 놓아두면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우리 저 스카이레일 기자님 먼저. 스카이레일 이건희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지금 내년에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소야 대신 모의 좀 이어질 텐데 그동안에 어떻게 대표님만의 어떤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정당이 제 몫을 하면 많은 힘을 부어주십니다. 당보다 더 센 것이 국민입니다. 여론을 이길 당은 없지요. 결국은 저들이 불법이 계속된다면 여론과 함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막아내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으로 잠정적으로 뭐 해나가지만 그러나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반도 채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저들의 그 횡포가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야, 그러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들 중에 이건 좀 시급하게 행정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개혁에는 많은 법들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많은 개혁 중에 제외 안 되는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법 개정부터가 필요한데 법 개정이 안 되면 제가 지금 시민운동으로 민노총에 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함께 나서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행정 입법도 해내고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언론 노련 안 해도 거기도 언론 노련도 있지만 또 반대 대응하는 대응 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해서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일을 반드시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수석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만약 당대표가 되시면 이제 다른 정당 출신 의원분들과는 어떻게 이제 통합하고 화합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또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것이고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보도 자료를 제가 말씀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아시아 주제 최남민 기자입니다. 그 저희 회사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국민 민심은 홍재환 전 총리님을 거의 선두권에 2위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여론은 대표님께 좀 우세한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따르면 당원 투표 100%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표 뽑는데 우리 당원들이 투표하는 건 당연하죠. 국민대표를 뽑을 때는 국민이 뽑는 게 당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은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국민. 근데 이제 당대표를 뽑는 거는 당대표가 당원들이 뽑도록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저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원칙이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정치하라는 분들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조금 이제 늦게 개정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 지혜롭기 때문에 좋은 후보 대표를 뽑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예. 예.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카톡이나 이래 황교안 대표님을 좀 비판하는 세력들은 사과를 안 했다 그러거든요. 자꾸.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과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사과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비난하는데 제가 또 저번에 귀향 환영회에 가셨을 때
정말로 뭐 울먹이면서도 사과할 정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과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사과를 했고 오늘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이제 사과를 언급하는 분들의 생각이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 수도 없이 했는데 뭐 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싸울 일이 더 급합니다. 우리가 사과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엎드리는 것과 함께 이제 나라를 살리는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필요한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나라 살리는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아니셔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일반인들도 질문 하실 분도 있으면 아니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분들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다음 기자님들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기자님들 오늘 티타임 대표님과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